남녀노소 각계각층에서 모인 사람들 인터넷을 통해 태안 자원봉사자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참여 방법과 물품 지원 등의 정보 공유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숫자 123만 카페를 열어봤더니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카페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또 주말마다 태안에 봉사를 하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내고 참여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과 자기 비용을 들여 태안을 찾은 사람들.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 자원봉사자들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환경의식이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로 많이 참여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쟁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환경을 살리려는 열정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기름을 닦아냈다. 그러나 거기엔 아쉬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었다. 자원봉사자가 많이 온 것은 사실 환경운동연합이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초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느 단계를 지나니까 시민 그 의식이 또 아니면 그 심리가 아, 나 저기 안 가면 안 돼. 안 가보면 안 돼. 이렇게 되면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만들었고 뭐 지방정부 또 시민사회단체 뭐 정부별로 참여하게 만들었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거기는 위험제도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분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라는 어떤 제도 제약을 가하거나 안내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는 심리가 바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는 그 마음은 아주 비상적으로 좋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무지거든요. 무지함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하는 것조차도 기술적이다. 기술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 전대미문의 기름 유출 사고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던 태안. 그러나 좌절을 딛고 태안의 기적을 이뤄낸 자원봉사 활동은 태안의 기적을 넘어 국민적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 극복 DNA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3만 명 국민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바다 살리기도 달성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또 국민의 단결력을 확인했다고 봅니다.